주로 제가 프로젝트 하나에 대한 내용을 목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라즈베리파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계시고요. 거기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 잘하시는 분들, 뭐 전문가분들, 고수분들 뭐 있으신데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으세요. 말 그대로 입문자분들은 사용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를 모르고 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전문가분들과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잘 회피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잘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입문자분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중도에 포기도 하시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고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오르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입을 하시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라즈베리 또는 이 인베디드 장비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현장으로 투입이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분들이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여기 우측에 나오는 것처럼 생계기업이 사실은 되게 크다고 봐요. 제가 개발자분들을 제가 만나본 분들만 해도 지금 한 30여 분 됩니다. 올해 1월달부터 제가 이 관련 분야 쪽에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실제 교수님들도 좀 만나고 있어요. 그때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은 이 지식을 알려줘서 알려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또 무엇이 도움이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보자 우리가 그러면 해서 제가 시작하게 됐던 게 상당히 많이라는 의식이기도 하고요. 포인트는 사실 양쪽 다 흥미가 없어지세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속성이라는 게 없어지시거든요. 지속성이 없어지시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만 좀 생각을 했었을 때 흥미를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을 선발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컨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초보자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직접 개발하고 배포를 직접 우리가 원가 형태로 제공을 하자라는 게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 명의 공통된 생각이 만나서 지금 이런 공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시작이 되어서 끝날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건 한 반년 정도에 대한 스케줄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계획 가지고 지금 현재 컨텐츠 형태로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뭐 매월 한 중순경 또는 뭐 셋째 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8월 중순으로 일단 일정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세 가지 팩터로 되어 있고요. 흔히 없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저희 운영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 저희 산다기 마을이 뭐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하게 안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즈베리파이 공개 프로젝트의 목적을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두 번째로 하드웨어 공부는 직접 그 멀티파이에 대한 저희가 제작한 이 멀티파이라는 간단한 PCB예요. 만능 PCB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쪽, 그러니까 국내 전 세계를 따져서도 한 세 가지 정도 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직수입을 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마 보통 한 27,000원 정도 배송비 포함해서 가장 저렴하시다고 해도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굳이 한국서 제작을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아직까지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음 소통을 잡고요. 그리고 직접 말 그대로 프로젝트처럼 기존에 있는 저렴한 RC카 RC카가 고가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평균적으로 뭐 비싼 경우에는 50만원짜리까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RC카 돌리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RC카라든가 이런 뭐 제어 부분 쪽에 흔히 말하는 뭐 브러시리스 모터라든가 아니면 서브 모터를 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루시는 것 같고 RC카만 구동되면 사실 되지 않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작동하는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 없어요. RC카를 리모컨으로 제어하고 싶다는 게 목적이실 것 같아야 되고 시작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DC 모터, RC 모터를 라즈베리파이에서 모터를 작동하는
받기 위한 모터 드라이브를 직접 현장에서 제작을 할 거고요. 그 제작되는 부분 쪽은 뭐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멀티파일을 이용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오신 맞는 PCB가 있으시면 직접 여기 그 제작법은 저희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RC파일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뭐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길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약식으로나마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GPIO가 하는 이제 구조 부분 조금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RC카를 조립을 하고 완전히 모듈을 장착을 시킨 상태에서 실제로 RC카가 정상적으로 모터가 구동이 되는지 테스트 소스를 저희가 다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이 자리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코딩을 하셔서 이 자리 현장에서 테스트 소스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 나아가서는 키보드 제어 소스 부분 쪽으로 해서 키보드로 먼저 RC카를 제어하는 걸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여러 가지 제어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가장 먼저 선보일 거는 웹 IO 파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 그 웹을 통해서 파이썬을 일단 기반 그러니까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그 jQuery 모바일도 들어갔고요. 자바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게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서 이 부분 쪽을 저희가 먼저 가장 먼저 선보이게 됐고 여기에서 설치 테스트하고 설치도 하고 테스트를 해봐서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웹 IO 파일을 이용해서 RC카 제어까지 하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의 다 모든 마무리가 다 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간단하게나마 부족하지만 저희 산다리 마을 운영진 부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묶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다리 마을을 올해 1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월 하반기부터 라즈베리 파이라는 제품을 만나게 돼서 취미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야하고 전혀 사실 관계는 없는데 제가 하는 거는 기교고요. 그리고 지금 저랑 함께하고 계신 저 두 분 같은 경우는 기술이 들어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하시는 거고 저는 응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동훈님 잠깐 전라도에 계신 분이고요. 네, 저희 산다리 마을 저랑 같이 가장 처음에 합류한 분이세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지금 매일 밤마다 저랑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개발하는 그런 소스들을 웹 쪽이라든가 아니면 파이썬 부분 쪽으로 저분이 직접 다 소스 개발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힘내요. 네. 많이들. 이미 뭐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서 그러는데, 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 중인 산다리 마을은 혹시 뭐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저희 세명에서 운영 중인 산딸기 마을인데요. 기본 구조는 뭐 공지, 그다음에 산딸기 라즈베리 파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뭐 해외 소식이라든가 국내 소식 같은 경우에 다 포스팅을 제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딸기 마을 모니터는 마우스 부분 네, 각각 배터리에 있습니다. 리눅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파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이 파이 카메라 한 번 추가를 했고 산딸기 서버 부분 쪽도 평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웹메일 뭐 서버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파일 서버, 나스 클라우드, MPD 토렌트 서버 그 외 서버 공부에서 실제 리눅스를 돌리신다고 보면 돼요. 라즈베리 파이는 네. 리눅스 오퍼레이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아마 접근성 자체를 용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가 가능한 그런
장난감? 예, 뭐 장난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니까요.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각각의 뭐 이제 XBH도 가능하고 뭐 이외에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는 많이 이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시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한 열 몇 개씩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생성되고 있고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 다 오픈 형태로 다 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적으로는 한 3,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마 저희가 아마 첫 번째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교육자료라던가 라즈베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쪽에서 기본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저희 쪽 파일 웹 서버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가 만약 홈페이지 쪽 느리시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니까 재단 쪽 홈페이지가 느린다고 하시면 제 쪽 홈페이지 오셔서 네, 자료 같은 것들은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다시 언제라도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하신 내용들을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아직 완성은 안 된 건데 이 라즈베리 파이 부분 쪽이 저희가 이제 위키피디아 형태에 대해서 이걸 좀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해외 쪽에서는 대부분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곳이 라즈베리 파이 위키피디아가 아니고 아마 이 리눅스 쪽에서 대부분 정보를 상세한 정보들 많이 얻으시고 뭐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디테일한 그 구조까지도 다 거기 구조체 구조까지도 다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가져올 생각입니다.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뭐 준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건 말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이게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오픈 프로젝트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구나. 간단하게 홍타니 마을은 이 정도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는 2월 17일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네, 원프레스라는 걸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보지 못한 제가 접하게 돼서 한번 만들고 있다는 그 일념하고 원프레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네, 카페 쪽에 가입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한 걸 배워서 직접 라즈베리 파이 안에 네, 홈페이지를 직접 설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자기가 만들어지는 운영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사용자층, 국내 사용층이 좀 확보가 되는 부분하고 이 리눅스가 됐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들이 좀 더 공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운영 계획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공개 사용법에 대한 공개, 죄송합니다. 네, 사용법에 대한 공개를, 공개된 사용법들을 이제 취합하고 정리를 하나로 좀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좀 만들었고요. 단계별로는 총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오픈 프로젝트 모임에 대한 내용으로 좀 결성하려고 하고,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한국형 위키디피아 만드는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용 DIY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개만 들어보는 자리를 계속해서 갖고 싶은 게 저희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지금은 물론 아이식하지만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소비자들에게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오픈몰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해외 쪽에는 이런 것들이 아다토빗이라든가 또는 퀵투아웨어 같은 곳에서 뭐 쉴드 같은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아시는 것하고 틀리게 어떤 특정 개발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킥스타터에도 올라가서 상당하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생각이 나는 대한 얘기고요. 네. 이제 뭐 자료실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서버고요. 과거에는 이게 웹도 운영이 되고 파이 서버도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지 이원화를 시켜놨어요. 웹 쪽은 호스팅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네, 트래픽 문제 때문에. 그리고 파일 서버 자유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네, RC파, 멀티카시파에 대한 하드웨어 쪽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제작한 멀티파이라는 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똑같은 게 해외 쪽에서 유명한 건 험블파이라는 게 있고요. 그 험블파이라는 그 내용을 라즈베리파이 카페에 있는 썬드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해외에도 있는데 국내에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쓰이는 게 그나마 RC카드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도 그 RC카 모듈을 하나 구매를 하시려고 해보려고 했더니 용산 같은 데 가더라도 가장 저렴한 게 DC모터 그 2채널로 해서 제어하는 게 2만원에서 27,000원 네,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굳이 그렇게까지 비싼 것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터 드라이브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땡땡이 한 분께서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이런 멀티파이 안에다가 이걸 심은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서 보시겠지만 사용자 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시게끔 저희는 통신 부분 쪽하고 그다음에 그 GPIO 제어 부분 쪽을 따로 나눠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3.4V 그리고 5V, 5에서 12V 형태로 해서 세 가지의 전력이 다 개별적으로 공급이 되게끔 여기 이제 3중화 구조를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험블파이 쪽에 있는 문제점이었던 해외 쪽에서 약간 이슈화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약간 개선을 한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그 카페에 제가 공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는 뭐 이거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핀헤더랑 그 DC 정도만 제공을 해드리고 단가는 당연히 현장에서는 저희가 5,000원에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카페가 나무 수량 전량을 6,000원에 판매를 해드리고 그리고 배송비는 별도로 네, 착불 형태로 이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기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코팅을 하고 여기에다 또 뭐지 여러 가지 그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해놨더니 원가가 많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처음에 4,000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5,000원을 처음에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칩셋 두 개를 저희가 사용하는 내용을 장착을 해서 나와 있는데 그 하단 부분 중에는 LB1630EU9이라는 모터드라이브 원채널짜리 두 개를 칩셋만 박음으로 인해서 바로 RC카에 연결만 하시면 바로 RC카가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고요. 뒷판은 뭐 양면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걸리실 건 없으신 것 같고 뭐 GPIO 부분 쪽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그 제어 쪽에서 총 26개 핀 중에서 제어 부분에 대한 것들만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트는 총 8개, 예, GPIO는 총 18개, 17개 핀만 남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면 통신 부분 쪽을 제외를 하면 SPI 통신이랑 그 다음에 UART 쪽을 분리를 해내면 실제로 제어가 가능한 포트들이 예, 17개 맞죠? 예, 포함해서요. 총 17개 포트 정도가 되고 그 17개에 대한 포트, 제어 포트를 별도로 중앙에다가 따로 핀 매치를 해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멀티파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뭐 왼쪽에는 지금 현재 그 구동되고 있는 RC파에 저희가 장착을 하고 우측에는 이제 로브남은 워낙 지금 현재 핫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로브남 같은 경우에도 직접 택배 아버지님이 구현을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멀티파이로 직접 구현을 하고 제작을 한 모습도 아마 좀 이따 시연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그 RC카 만드실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멀티파이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2채널짜리 보드고요. 이거는 SM754410N이라는 그 칩셋인데 기존에 제가 이 칩셋을 LB1630으로 교체를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심각한 발열 문제 때문이에요. 네. 실제 사용을 하시게 되다 보면 아마 SM754410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발열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칩셋 말고 네, 좀 더 다른 칩셋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차종이 이제 16 MB 1630이라는 치팅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IC카를 거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제작을 했어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로 저희가 구성되는 거고요. 멀티파이 이용해서 이거 제작하는 딱 모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나름 이제 개인들이 사용할 때 편하게 위해서 그냥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시카를 저희 거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지금 바로 운영을 하면 시간 빼고 해주세요.